돌무치 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제재현장에 도우십니다. 네, 지금 뭐 돌무치 위원이 지금 바다 지금 불바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주 중계 금요일 7경주 예, 3다 성수의 성불대통. 주력 단통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두 근역으로 압축을 했어요. 그냥, 아예 그냥, 단통으로. 그리고 제주중계 구경주는 보배 명마 탄생. 이거는 바치는 것도 싫다. 그래서 아예 단통으로 바치는 거 없이. 정말 이게 이제 뭐, 소위 깡패 막건인데, 바치는 것도 없고, 뭐, 세 근역도 싫다. 이런 막건인데. 좀 상다 성수하고 성불대통 공개도 했죠. 지난주에 여기서. 네, 그렇죠. 삼다성수 성불대통 병마절도사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마필로 10번만 무한비행까지 저희가 딱 네 마리 안에서 언급을 드렸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병마절도사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고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병마절도사가 이제 좀 설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측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마필을 좀 꺾어가면서 성불대통을 일단 주력으로 까고 무한비행을 뭐 방어막권 정도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5번, 10번 막권이 22배인가 나오면서 배당이 좀 잘 나왔었죠. 자 그래가지고 여차 있으면 5번 성냐성수하고 10번 무한비행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그래도 뭐 일단 주력 완장 때렸던 성불대통이 입상을 하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 다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주 중계 구경주도 보배의 명마 탄생, 또 5.2배, 요거 또 단통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제주 중계 2경주, 저 호신술. 예. 제가 이거는 놓고 때렸는데, 힘찬 기세입니까? 예. 네, 이번이 힘찬 기세였죠. 예, 요거, 요것도 배당이 14배가 나왔어요. 현장에서 배당이. 네. 또 의외로 뭐 잘 나왔고 요거는 또 제가 현장에서 적중을 드렸는데 네, 네. 예, 뭐 축하드릴 건 없고 호신술을 제가 좀 노렸었는데 그동안 계속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이게 왜 안 가는지 이번에는 뭐 아주 조지더라고요 김대현이가 네, 뭐 호신술이라는 마필 뭐 안, 그동안에 안 갔다기보다는 네. 그 천지불번염이라고 해서 좀 안 좋았어요. 좀 다리 쪽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조교도 좀 세게 못 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마필이었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복귀를 쭉 해보니까 좀 안 가는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날은 제대로 된 승부가 됐고 이 돌무치 위원이 지금 뭐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팬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또 이번 주는 또 금요일 날 1357 예. 네. 제주 중계가 네 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124 예. 세 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지난 주에도 다섯 개였는데 일곱 개 경주로 경주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또 경주도 이제 금요일 날은 후반부에 배치가 됐는데 이제 노을 경마라고 해가지고 좀 늦게 입장을 하죠 금요일 날.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제주 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금요 경주가 예. 그 12시 10분인가 예,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요. 예, 1경주가 2시 반이네요. 2시 반. 2시 30분이네. 아, 제가 예. 토요일 거 봤습니다. 토요일 거. 예. 아, 토요일 거 봤는데 예. 금요 경주가 2시 30분 예, 1경주가 예. 시작이 되고요. 예.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 357 하니까 예전에 그 고스톱 칠 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이런 게 1357입니다. 여하튼. 예. 1357. 예, 돌무치 위원이 이제 팬 여러분들이 진정한 조교, 제주도의 조교, 뭐 명품 조교를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수요일인데 내일 또 토요일 거 녹화를 할 거고요. 토요일 날은 뭐 한라마 3등급, 제주마 1등급, 한라마 3등급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금요일 날은 제주마 2등급, 제주마 1등급 두 개를 있어하고 한라마 2등급, 한라마 3등급 이렇게 네 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 간신 경주는 몇 경주로 잡고 계십니까? 네, 요번 그 금요일 날 벌어지는 교차 경주 같은 경우는 예. 개인적으로 예. 1경주하고요. 예. 5경주 예. 두 개 경주를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뭐 예. 나머지 여타 경주, 특히 지금 3경주 같은 경우는 약간 혼전도가 있는 경주고 예. 전반적으로 좀 충마가 서 있는 경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는 1경주하고 5경주를 가장 좀 자신 있게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주마 1등급, 2등급 두 개 경주를 좀 재미있게 간신 경주로 보고 있다. 그럼 시작을 할까요? 이제? 예. 9월 7일 금요일 제주 중계 제1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핸디캡 경주. 예, 모두 10마리가 출마 등록을 했는데, 이제 6번 난드러. 이게 61kg 직전보다 이제 부담 중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예. 예, 장우성 기수가 계속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말인데, 좀 능력은 인정이 되죠? 예, 이 난드라라는 마필, 간드락이라는 마필의 형제마죠. 형제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붙을지, 능력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당히 좀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체형도 보면은 이마필은 이 제주마로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한라마에 좀 가까운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경기를 거듭하면서 손질력도 살아나고 있고 후반 탄력적인 걸음, 거기다가 막판에 쓰는 그 발걸음을 보면은 이거는 좀 제주마로 보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상 한라마의 좀 피가 좀 많이 섞인 말로 좀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고요. 요게 지금 8월 17일 날 경주를 하고서 약간 공백을 가졌는데, 공백을 가진 게 뭐 큰 마필 이상이 있어서 공백을 가진 게 아니고, 낭치라 그래가지고 이빨 쪽, 그쪽 때문에 약간 좀 공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교 때 뭐 여전히, 아무 이상 없는 발걸음 보여주고 있고요. 자, 6번만 안들라는 마필은, 충마로 인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드로 같이 뛰었던 2번 뭐 달빛 소녀, 그리고 지금 저 후차권이 이제 직전에 거의 대차가 났던 2번 달빛 소녀, 그리고 9번 복불복, 고마로, 초록융단, 흐뭇한 이런 애들은 직전에 같이 뛰었는데, 후차권은 좀 치열하죠? 그렇죠. 후차권이 너무 좀 격차가 많이 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사실 후차권이 상당히 어려운 경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달빛소녀나 흐뭇한, 고마로, 복불복, 백악기 이런 마필들이 사실 격차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당일 컨디션과 요번 경주를 대비해서 조교를 좀 강하게 좀 정성껏 조교를 시켰던 그런 마필들, 거기다가 현장에서 예상 상태 한번 보고 지금 고르려고 일단 후차권은 약간 좀 보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 마리만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회원 여러분들한테. 네, 그래도 그 중에 제가 좀 가장 세게 본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좀 조교를 좀 시킬 때 좀 정성껏 조교를 시킨 마필로서는 2번마 달빛소녀. 이게 좀 추입형 마필인데 이번에 거리가 900m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여타 마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경주 여건이 좋지 않느냐. 거기다 부중도 3kg 빼져 있고. 그래서 2번만 달빛소녀 쪽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달빛소녀 난드러하고 직전에 같이 뛰었던 달빛소녀가 조금 이제 좀 유리한 입장이다. 나머지는 또 현장에서 예시장 상태를 좀 판단을 해가지고 좀 결정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제주 중계 3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레이스 모두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요거는 좀 충마가 좀 부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번 신궁전설이 게이트를 잘 받았고, 또 최외곽에 있는, 김용섭 기수, 천성 기수의 신명란, 요런 애들이 저 충마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1번 신궁전설. 계속해서 배성화 기수가 세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10배를 하자 바로 이제 정면 기수로 교체를 한 그런 마필이고요. 거기다 10번만 신명란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경기에 거듭할수록 수행력을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일단 10번만 신명란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느냐 일단 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마필은 후반 뒤집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거기다가 경기를 거듭할수록 수행력도 살아나고 있는 마필이고, 자 거기다가 9번만 한자리라는 마필. 이마필이 네. 이번에 편안하게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네. 자 9번만 한자리라는 마필도 입상권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한자리가 선행만 나서면은 입상의 한자리는 차지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예, 지난번에도 이마필 뭐 900m 때, 1000m 때 4월 14일 날 경주 예우하고 들어오면서 배당을 뻥 터뜨렸던 마필인데 예. 그때 당시에는 조교 때 상당히 좀 사행을 많이 했어요. 내측 사행, 외측 사행 아주 뭐 가고 싶은데 맘대로 막 조교 때 많이 좀 사행을 많이 하던 마필인데, 그러고서 나서도 그때 뭐 꾸역꾸역 이착을 됐던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휴양을 갔다 오고 나서 3개월 정도 휴양을 갔다 오고 나서 많이 좀 좋아졌던 마필인데, 요번 주 전략도 그때 좀 많이 그 주행 자세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마필, 9번만 한자리라는 마필도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예, 한자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번 한자리가 직전에 또 주행 재심사를 받고 복귀 전에서도 인기 1위까지 팔릴 정도로 그렇죠. 상당히 좀 인기를 모았는데, 선행은 나섰습니다만 막판에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또 정상죽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조교 자체를 갖다가 그게 뭐 강하게 시킨 건 아니에요. 항상 비만 네. 비리 약간의 사행기를 보이는 마필인데, 요번 주 새벽 조교 때는 많이 그런 모습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교 때부터 주행 자세가 안정이 돼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지구력 보강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예,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곱창집 6번 국제도시는 뭐 걸음은 드러났습니다만, 김주희 기수가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요즘에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좀 야무지게 아주 막 무빙도 뜨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데, 이 국제도시가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앞선이 좀 무너져준다 그러면은 뒤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예. 글쎄요, 이 마필이 뭐, 일단 조교 때 어떤 그런 좀 강하게 조교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크게 이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 마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지금 제주 중계 삼경주는 말씀을 드린 대로 9번 한자리, 10번 신명란, 1번 신궁전설, 그리고 6번 국제도시가 앞선이 무너지면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주 중계 오경주입니다. 돌무치위원회 제주 메인 승부처로 해가지고 제주마 1등급 경주, 뭐 강력하게 노리는 레이스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일단은 7번마 신우상이라는 마필이 네. 뭐 역시나 시향을 갔다 오고 나서 약 한 단기 시향이죠, 약 한 달 반 정도 시향을 갔다 오고 나 마필인데, 뭐 이번에 새벽 조교 때 조교 강도를 서서히 올렸어요. 그런데 마필이 그 걸음 나가는 게 시합 가기 전하고는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걸음발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만 신우상이라는 마필, 아마 당일날 배당판에서 많이 팔릴 것 같지만은 그래도 더 좀 조교 때도 아마 이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예. 일단 후차권이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인데, 지난번에 불빛군자의 동대문의 꿈 들어올 때 예.
특정일이 8월 25일 날 토요일 날 정도 때 네. 그때 봉성군 천문산 동대문에 그럼 사실 뭐 이 세 마리는 착차가 없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때는 900m 경주였는데 이번엔 1000m 경주입니다. 예. 자 그랬을 때에 과연 지난번 같이 동대문의 꿈이 박기영 기수가 아니고 이번에 김일환 기수가 바뀌었는데 예. 사실 조교가 그때보다는 세지가 않거든요. 예. 그때는 제가 조교를 왜 저렇게 시킬까 저 말을 저거 안 되는 말인데 왜 저렇게 시킬까 할 정도로 의아스러울 정도로 조교를 좀 강하게 시켰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교빨이 좀 약해졌어요. 자, 예. 그래서 5번만 동대문의 꿈은 약간 좀 불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9번마 아랑주아라는 마필을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 마필이 지금 그 900m 단거리 경주에서는 지난번 7월 7일 경주 때도 만석군자한테 졌습니다. 자 만석군자 졌지만은 거리가 짧아져진 거지 결코 능력상 졌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거기다가 김용석 기수로 교체가 됐고 거기다 부중도 1kg 내려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번마 아랑주아라는 마필을 현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좀 재밌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아, 뭐 상당히 좀 재밌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뭐 5번 동대문의 꿈은 직전에 이제 모니터상으로 뭐 제가 뭐 서울에서 하니까 예시장을 보니까 아주 말이 미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전개도 안 나오고 그 이전 경주에서 약간 이제 예고편을 보여줬는데 요번에 이제 조교 강도가 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동대문의 꿈이 예전에 이제 김용석 기수도 좀 타고 그 순발력이 상당히 뛰어났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네, 그렇죠. 예전에는 뭐 선행력 위주로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예. 이제 뭐 2000점 이상 그 1등급 최상위군에 오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해진 면이 있었죠. 예. 지금 심우상이 뭐 조교 때는 다시 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담 중량이 또 늘어났고 직전에 약간 실망을 한 게 이제 한주 보물 불빛군자 요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했는데 이 두 마리가 시종일관 선행 경합을 했거든요. 불빛군자하고 한주 보물하고 계속 이제 비볐는데 그거를 못 때려잡았다는 게 막판에 이제 계속 이 심우상도 사이클상으로 계속 오름세로 가다가 휴양하고 나서 지금 뭐 한 번 들어왔습니다만은 또 한 번 빠졌어요. 최근에 이제 3위권으로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복병권에서 9번 아랑주아까지 이제 거론을 해 주셨는데 현장 예시장 상태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요거는 좀 강승부를 좀 해야 되는 레이스가 아니냐. 심지어 저는 심우상까지도 좀 의심이 가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심우상 빠질 수 있는 경주.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심우상을 세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심우상이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 부담 중량이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부담 중량 올라간 거지 예전에는 뭐 57, 56 이런 정도의 부담 중량이었는데 지금 말이라는 거는 명마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제 등짐이 계속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게 페이스가 떨어질 수 있는데 심우상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뭐 특히 아랑주아 요게 지금 거리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예, 아랑주아가 또 사고 칠 수 있고 동대문의 꿈도 조교 강도는 떨어졌습니다만 일단 직전에 또 입상을 한번 하면은 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말이 예, 투지가 살아났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돌무치 위원이 현장 예시장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중계 마지막 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m 모두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지금 선행마 1번 청일청풍에 10번 해색물결 물론 해색물결이 빠릅니다만은 1번 청일청풍도 1번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400m가 발주하고 나서 바로 급커브 곡선주로가 나오기 때문에 해색물결이 또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무너졌고 직전에는 또 선행을 나서고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1번이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1번이 예.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예. 지금 해생물결, 자, 지난번에 3군 1200m 경주에서 선행을 나왔다가 무너졌습니다. 네.
자, 이번에 1400m. 자, 그러다가 이제 2군 승군전인데, 이거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 1400m, 1400m 거리 경험도 없고, 1200m 선행 나가서 죽었던 말이, 글쎄요, 이거는 뭐,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1번 청일청풍. 예. 자, 지난번 경주, 직전 경주, 일단 뭐 두 번의 경주, 앞선 두 번의 경주에서 많은 인기도를 끌었던 마필이에요. 그렇죠. 8월 4일날 경주 때 뭐 거의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이고, 그 다음 예. 경주도 뭐 인기 깜빡이 한 서너 배 정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사실 기본적으로 체형상 다리가 좀 짧아요. 다른 마필들보다. 그래서 보폭이 좀 작습니다. 자, 그러나, 선행 역할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그 앞선 두 번의 경주는 전부 다 8번 게이트, 6번 게이트 타면서 선행을 못 나왔어요. 물론 더 빠른 선행만 있었죠. 자, 그런데 네. 이번에는 전개상 최다 성적을 만났습니다. 1번 게이트에 여타 뭐 빠른 선행마저 없고요. 뭐 3번만 품격 정도가 뭐 선행인데, 일단 초반 선행 자리 잡는 데에서는 1번 청일청풍이 더 빠르죠. 자, 그렇죠. 그런 과정이기 네. 때문에 1번 청일청풍은 이번에 상당히 좀, 안 팔릴 마필이지만, 개인적으로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뭐, 이 마필이 뭐, 대가리 팔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노리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1번만 청일청풍이라는 마필. 예, 돌무치 위원이 8월 3일 날, 공작의 천둥강타에게, 뭐, 쌍은 999였는데, 예, 또, 돌무치 위원 덕분에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맞췄는데요. 이게 그냥 그 오두도 단통이었죠 그때 예, 8월 3일도 공작의 네, 천둥강타 예, 그때 야간 경마 때 그 제주만 시행이 됐던 그 날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 졌는데 이게 신강선이 지금 말 타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해요 보면은 그 지난주에 또 신강선이 추천했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는데. 얘가 지금 강선이가 천둥강타 말은 되는데 이제 기수의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이제 신강선인데 이 천둥강타도 뭐 제가 볼 때는 잘만 유도하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천둥강타 8월 3일 날 경주 때 제가 당시 복숭식 충마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그래서 뭐 들어왔던 마필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지식은 있어요. 자, 근데 그 당시 경기는 3군 경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2군 경기입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이 좀 되는 마필들, 5번 가야 세상이라든가 기존 2군에서 뛰었던 마필, 거다가 예. 3군, 3번 품격 같은 마필, 자, 이런 마필. 거기다가 지금 8번 전설왕자라는 마필이 누교 때 조금씩 좀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마필들. 바구니에서 7번 천둥강타 글쎄요 우리 기본적으로 좀 지식은 있는 마필이지만은 뭐 가야사상이나 품격이나 이런 마필들하고 경합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번 품격도 지금 최근 경주에서 계속 착순권만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전현준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길이로 팔릴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뭐 강력한 카리스마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번 청일청풍을 중심으로 해서 뭐 7번 천둥강타가 좀 성급전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들어오면 배당이네요. 그러니까 배당은 네, 뭐 상당히 좀 이것도 뭐 만만치가 않은 이런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1번 청일청풍, 뭐 3번 천풍격, 7번 천둥강타, 가야세상, 5번.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뭐 현장 예시장에서 나머지 또 상태, 또 마무리 조교를 보시고 또 정리해 주시고 내일 저희 목요일 날 토요일 제주 중계 3개를 가지고 또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 현지 돌무치 위원회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제주 소식 한번 알아봤습니다.